네, 차에 타시기 전에 봐봐, 저 네. 나오지 나오지. 그 뭐 말했잖아요. 무슨 뭐 소개팅을 했는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이 데이트가 하기 싫다는 건가? 3대 1 데이트 때 상철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요. 정숙님은 어제 한 말 기억나요? 저요? 뭐라고 했는지 자기가? 어디서요? 나랑 1대1로 얘기할 때 무슨 말을 많이 했었는지 기억나요? 무슨 말? 아... 상철님 얘기한 거 기억나는데. 맞아요. 전 항상 밥 먹을 때도 맨 끝에 있었고 술 먹을 때도 맨 끝에 있었고 상철님이 저를 가리고 있었거든요. 뭔지 아시죠? 저는 말이 많으면 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말이 많으면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진짜 기빨. 아, 그렇구나. 어제 1대1 데이트를 해보고 사실 호감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그냥 말했어요. 제가 엄청 망한 소개팅이 하나 있거든요. 네.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네, 진짜 초등학교 선생님. 네. 요새 뉴스에 나오잖아요. 교사들 힘들다고. 어, 맞아요.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아. 그래서 그날 저는 좋았어요, 그분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말을 했음에도. 네.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애프터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어, 왜 그랬을까? 자기가 나랑 있을 때 자기 불평만한 기억밖에 없는 거죠. 소개팅 때. 어, 돌려 얘기한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자기한테는 좋은 기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이미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뭔 말 하는지 알았죠? 그래서 아, 안 좋은 기억이라고요?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었는데 그 여자분한테는 전혀 안 좋은 기억이라서 애프터가 성립이 안 됐다고요. 차 타기도 전에 그냥 다 선전포고를 해버려. 야, 차 타기도 전에 당신 실수한 거예요. 야, 나 절대 안 흔들려요. 이거 아니야. 나한테 자기는 그거지. 상철 씨에 대한 뭐 부정적인 얘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근데 차 타기도 전에 저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밥이라도 함께 한 다음에 얘기하든가 돌아가면서. 가면서부터 하면 좀. 심지어 눈도 안 맞추고 짐이 싫으면서. 정숙 씨는 계속 멘탈 나가겠는데. 야, 정숙 씨. 책이 있다. 나름 괜찮아. 아, 예, 용서. 아, 어떨까? 예. 아, 진짜 출발하기 전부터 아주 그냥 조마조마해요, 지금. 예. 야, 이 두 분은 어떤 대화를 나눌지. 해낼 게 없을 것 같아, 좀. 이게 정숙 씨가 얘기를 많이 꺼내야 되는데 지금 뭐 출발하기 전에 이미 이상한 얘기를 들어갖고 지금. 어제 영식님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어제 울었어요? 안 울었죠. 아니, 왜 그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난 대답해 줄 수 있는데. 응. 아, 궁금해요? 사실상 이 데이트가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진정 상했지. 굳이 목적을 갖지 않고 그냥 상황을 즐기고 가요. 맞아요. 저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차에 타시기 전에 봐봐, 저 네. 나오지. 그 뭐 말했잖아요. 무슨 뭐 소개팅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네.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하신 거지? 예.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 그래서 뭐 이 데이트가 하기 싫다는 건가? 정숙 씨가 좀 화날 만은 해요. 매너, 이거 매너 문제니까. 그럼. 아, 그래서 뭐 이 데이트가 하기 싫다는 건가? 예.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아직도 그 얘기가 이해는 안 되는데 약간 그렇게 느껴지긴 했어요. 3대 1 데이트 때 상철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본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정숙님이 네. 그 순간에는 네. 상철님을 잊고 네. 눈앞에 있는 사람을 집중을 해줘야죠. 야, 여기 창고가 창이네. 대화를 했을 때 상철님 얘기보다 운동 이런 거 얘기했던 게 더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요? 네. 역시. 그 뭐 사람이 느끼기에 다르겠죠? 다를 수 있죠.
아 근데 좀 서로 너무 찌르면 안 되는데 정국 씨도 네. 좀 이미 서로 칼 썰면서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네. 다른 분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괜히 대화가 아예 안 돼. 저건 뒷박이죠. 네, 전문용어 뒷박이지 뒷박. 아니 예시당초 정숙님이 영자님 얘기를 먼저 꺼내면 유리한 게 있나요? 아니 뭐 영식님 얘기도 하고 하길래 제 머릿속에서 지금 영수님 아니 영자님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텐데. 아, 진짜 대단하다. 아,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진짜로 마음의 부담 같은 거 갖지 말고 네, 부담 없어요. 이거 크로플 맛있게 먹읍시다. 그 입에 들어가냐? 그렇지. 이거는 이제 여자 같은 네. 여자 입장에서 그렇지. 아, 아. 빡친 포인트는 맞죠. 근데 좀 매너가 아 매너가 조금 아쉽긴 야, 해요. 영자 씨만 좋아할 영상이긴 해. 정숙 씨가 화가 날 만은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야 그만큼 진짜 여지 안 주는 건데. 하필이면 상대가 영수 씨야. 영수야. 저건 욕을 하기도 그렇고 어. 대단하다 진짜. 알겠어요. 그러면은 진짜로 마음의 부담 같은 거 갖지 말고 네, 부담 없어요. 이거 크로플 맛있게 먹읍시다. 얹히겠다. 쟤는 무슨 말을 해. 그런데 어쨌든 저 때문에 정숙님도 그 선택의 기회를 한번 쓴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요? 오늘? 어제. 어제. 뭐 다시 쓸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저한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제 3대1 데이트에 정신 없어도 하고 싶은 말은 잘 한 것 같아요. 잘 못했어. 보이지 않는 선이 있던데. 아 그거 영자님도 얘기하던데. 보이지 않는 선이 있던데요? 확실하지 있지. 그래서 뭐. 차 타기 전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때부터 그냥 솔직히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데이트를 하기 싫어한다고? 아니 근데 랜덤 데이트면 기분 나쁠만 해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말하지 않아도 눈치가 있는 이상 이미 뭐 영자님이랑 너무 잘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그지. 꼰대 같았어요. 오늘이 랜덤 데이트였죠. 잘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저의 목적이 있잖아요. 저는 확실하게 거절을 하고 싶어서 그 목적에 맞게 잘 하고 왔습니다. 아, 이 솔로 나라에서 아, 내 여자 말고는 아, 됐어요. 가세요. 아. 야, 대박. 큰 큰 여지도 없잖아. 대박입니다. 거의 소금 뿌린 어. 예. 망한 소개팅 얘기까지 꺼내면서. 정숙 씨도 조금 뭐 섭섭하시겠지만 예, 그러려니 해주세요. 예. 또 그만큼 이 남자가 그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네요.